의학 전문 기자 홍해걸 박사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질병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질병이 무엇인가? 그 답은 뇌졸중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암이 가장 무섭다 이렇게 하는데 암은 고통이 있죠. 그러나 금방 죽는 건 아니에요. 발병 후 최소한 몇 개월, 1년, 3년, 또 15년, 20년도 살고 죽을 때까지도 살아요. 예. 유언도 남길 수 있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좋은 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뇌졸중은요, 쓰러지면 그만이에요. 의식은 있는데 말을 못해요. 입을 못 움직여요. 손가락 하나 못 움직여요. 배변도 남이 받아줘요. 욕창에 시달려요. 유언 한마디 못해요. 작별 인사 한마디 못하고 떠납니다. 한번 쓰러지면 그만. 비참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심각한 뇌졸중. 홍 박사 말에 의하면 경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수한 경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경고 사인을 다 무시해버리고 갑자기 뇌졸중이 오면 그때는 대책이 없는 거죠. 많은 경고가 올 때, 그 사인이 올 때 그 사인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사인을 읽고 준비하라는 거죠. 음식 습관 준비하고 행동 습관, 운동 습관 이것을 다 바꾸고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수한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고의 예방책은 걷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말에 대한 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줍니다. 그 사인을 읽어야 돼요. 시대의 징조를 읽어야 돼요. 설마 그렇겠어? 설마 그렇겠어? 우리가 알고 보면 무수한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신방을 하고 밤에 늦게 돌아오다가 과속 벌금 통지서를 받았어요. 까딱하면 과속합니다. 왜요? 고속도로는 무제한이고 시내 들어오면 철저하게 지켜야 되니까 그 경계선상, 예, 자칫하면 속도 위반. 가서 벌금 내려고 하는데 친절한 여자 경찰이 질문을 합니다. 혹시라도 뭐 할 말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할 말을 했어요. 아, 밤이라서 잘 못 봤는데 정말 교통표지판이 있었냐. 나 정말 못 봤다. 또니 타자를 다 쳐요. 친절하게 다. 예, 손님의 얘기를 우리가 잘 듣고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지서 이 요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저는 좀 깎아줄 줄 알았죠. 고지서가 왔어요. 기다렸어요. 근데 돌아온 고지서에는 과속 벌금 플러스 현장 답사 출장비 3만 원 플러스. 그래서 그걸 갖고 내려갔더니 아주 친절한 얼굴로 당신께서 얘기한 그것을 우리는 현장 답사까지 하면서 잘 조사를 해봤고 당신이 밤늦게 돌아왔는데 우리가 딱 그 시간에 가서 다 봤는데 밤에도 표지판은 잘만 붙어있고 잘 보입디다. 예. 그래서 제가 꼼짝없이 3만 원 플러스 냈습니다. 예. 더 이상 핑계 댔다가는 또 뭐 얼마가 더 보태질지를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오신다는 증거 확실한 거거든요. 핑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하늘나라의 백성들을 양육해라. 그리고 그것을 맡긴 다음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평가하십니다. 결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충성과 지혜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때 상을 얻게 돼요. 더 큰 걸 주겠다는 거예요. 더 큰 거.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충성해야 돼요. 더 큰 상이 올 겁니다. 다음 구절 함께 읽죠. 어느 정도? 이 정도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온전한 신뢰, 모든 것을 맡기는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은 처음부터 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미 준 것입니다. 왜요? 먼 길을 떠나면서 이미 그의 모든 것을 맡겨봤잖아요. 예. 그러고서 일을 잘 감당하니까 이제 정말로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 언젠가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충성했어요. 이것은 주인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뜻에 맞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가셨지만 이제 주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그날은 고통의 날,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고 슬픔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의 심판의 내용에 따라서. 자, 어떻게 오시나요? 50절, 51절 함께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시는 것은 아는데 언제 올지 몰라. 그러나 그분의 오심은 분명하고 그분은 정확하게 심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벌을 준다는 거예요. 악한 종을 벌 준다는 거예요. 착한 종은 칭찬하죠, 당연히. 근데 악한 종은 왜 벌을 받습니까? 왜요? 그가 행한 행위 때문에, 행동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나요? 49절 함께 시작.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런 악한 행위를 했어요. 아까 선한 종은 동료들을 때를 따라 잘 먹을 걸 주고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은 동료들을 때리고 학대했다는 거예요. 때립니다. 학대, 구타.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주인이 안 되니까, 권위가 없으니까 뭐로 주인 노릇해요? 폭력적으로 두려움을 주어서 주인 노릇을 합니다. 주인은 관대하고 온유하고 인자하고 평화로워요. 비폭력적이에요. 이런 주인이 없자 이제 정반대 방법으로 주인 노릇을 합니다. 두 번째 잘못은 뭔가요? 술을 마시고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뭐예요? 주인이 주신 권한을 남용하고 이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권력을 불의하게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야단 맞는 것은 행동 때문이고 이 행동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48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렇게 악을 행하고 게으름을 피웠던 것 이유는 뭐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믿음 때문이에요. 주인이 늦게 오면 어떻게 돼요? 나쁜 짓 오래 할 수 있고 자기가 주인 노릇 오래 할 수 있고 그래서 주인이 늦게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 늦게 오시오. 자기가 그렇게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어느 나라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이 진리인 줄 아는 것. 자기 자신을 무한히 신뢰해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남의 생각, 남의 느낌, 다른 사람의 권력, 다른 사람의 자유, 아, 이런 걸 좀 생각해야죠.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느끼지도 않고 깨닫지 못해요. 온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죠?
뭘 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면 다 성공한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출세한다. 됩니까? 안 되죠. 예. 어리석은 사람은 착각 속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에이, 주인이 뭐 그렇게 빨리 오겠어? 그 먼 길을 갔는데. 자기 생각. 또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주인, 아주 수전노야. 못된 인간이야. 아주 우리 주인은 말이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니까 뭐예요? 노력 없이 공짜만 바라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왜요? 그런 주인한테 무슨 돈을 갖다 바치겠어요? 그런 나쁜 놈한테 뭘 하겠어요? 할 의욕을 상실합니다. 자기 느낌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인이에요. 한 달란트 오늘날의 금액으로 28억을 맡겼다니까요. 28억을 맡기고 한번 해봐. 내가 밀어줄게. 아니 좋은 주인이죠. 근데 자기 느낌만, 자기 이미지만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소원을 믿고 자기 느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걸 뭐라 그래요? 주술적 사고를 한다는 거죠. 마술적 사고를 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유아기적이고요. 아주 유치하고 아주 원시적인 사고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느낌 너무 믿지 마세요. 예. 회개하십시오. 이게 회개가 여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현명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주술적 사고, 마술적 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다. 자기가 열려라 깨. 그러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이 되면요,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높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 생각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악하다고 하면 악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선악과의 죄악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거. 그래서 내 소원이 너무 강하면요, 이 소원이 현실인 줄 아는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죠. 믿음은 내 생각의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회개입니다. 믿음은 내 느낌의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몰랐던 하나님. 내 맘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내 맘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내 맘대로 행동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잘 경청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주인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요. 정 궁금하면 주인에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종을 보내서 주인 언제 오실 겁니까? 차라리 이게 현명한 인간이에요. 주인을 제대로 알아야죠. 여기에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주인의 생각을 잘 알아요. 주인의 뜻에 순종해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착한 종이 충성했다 그랬잖아요. 착한 종, 인간입니다. 인간이 누구에게 충성을 하나요? 충성을 해도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충성하겠습니까? 충성을 기껏 했는데 벌을 줘요. 감옥에 넣어요. 죽여요. 충성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충성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충성을 받아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충성할 만한 대상이 있기에, 신실한 믿을 만한 분이기에 그분에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을 만해요? 말에 능력이 있는 자, 믿을 만해요. 또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신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만합니다, 여러분. 믿을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절대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에게 믿음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성실한 신이다 하나님이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신의 성실함을 보여주십시오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절대 신이기 때문에 모든 걸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성실함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 신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충성할 수밖에 없는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한없는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이 종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으니 그만큼 하면 하나님을 믿을만 하지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오늘 불렀던 찬양에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아버지 믿을만 하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또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종말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는 것 한 가지가 있고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예요. 아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반드시 종말은 온다. 이게 아는 것 한 가지. 모르는 것 한 가지는 그런데 그 때와 시간은 모른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잘 몰라야 되는 거예요. 종말론에 관한 성경의 말씀은 재림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자, 성경 몇 장 몇 절에 봐라 이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몇 장 몇 절을 봐라 이런 사건이 있고 요 사건이 요렇게 해서 종말이 올 것이다. 공중 재림이 있고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말짱 뻥이에요. 다 같은 사건이에요. 이 모든 사건은 이 사건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종말이 곧 온다, 종말이 곧 온다, 종말이 곧 온다. 한결같이 종말이 곧 온다. 근데 어떻게 오는지는 모른다. 무조건 온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종말도 시간표가 아니에요. 종말의 예언을 자꾸 재림의 시간표로 만들어서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는데 자기는 시간표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죠. 이게 가짜죠. 예수님보다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알아야 될 거 한 가지 뭐예요? 재림은 반드시 있다. 또 몰라야 되는 거 그러나 언제는 모른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시면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잘라버리고 막 놀던 그 부장은 월급 더 주고 보너스 더 주고 그 회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가가 정확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정확하게 안 하면 아 오늘날 예수 믿는 게 말짱 헛거야. 예? 열심히 믿었는데 뭐 보상을 안 해주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종말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종말을 너무 두려워하면 수상한 분들이에요. 수상한 사람들.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으면 종말을 오는 걸 두려워할까. 예? 종말은 정확한 거예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이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앉아 계시는 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종말의 날은 아주 정확한 심판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걸 보상받습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빼놓을 시간이 없어요. 단 1분 1초도 의미 없는 시간은 없어요. 주님은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괴로워하고 그를 위하여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으로부터 비난까지 받아가면서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지금 바로 옆에서 계속 보고 계신 것과 같은 똑같은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판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와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저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안 와 계신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미 와 계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또 다른 의미로 주님은 와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게 왜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도 계세요. 억울할 거 없죠? 주님은 와 계시는데 아, 또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한들 뭐가 그렇게 억울해가지고 뭐 그냥 밤잠도 못 자고 그냥 씩씩거리고 아 주님 와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다 아신다니까요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주님이 와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데 예?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이게 종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종말이 가까워서 뭘 하라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 하라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될 게 기도하고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뜨거운 거지 사랑을 미적지근하게 하면 그건 사랑입니까? 아멘? 아멘. 예, 뜨겁게 사랑하세요 사람들은요 뜨거운 사랑을 하는데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오로지 소유하려고 오로지 소유하려고 그러나 소유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 모든 것의 답이다 모든 종말에 주님을 향한 충성의 모든 종말은 모든 결론은 사랑이다 무슨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아 주님 잘 안 되는데요 아, 주님을 어떻게 흉내냅니까? 잘 안 돼요 그러나 노력을 합니다 그만큼 애쓰는 만큼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악한 종 폭군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폭력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자리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사랑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 이 세상, 교회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이건 영원한 신비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고 해야 될 것 뜨겁게 사랑하는 일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고 지혜롭고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